안녕하세요. 셀트리온 주주 여러분. 월요일 화요일 아주 셀트리온이 하락을 하니까 제 영상 댓글에도 아주 이영준이라는 분이 아주 이상한 댓글을 싹 다는데 소중한 시간 좋은 종목 가서 보내세요. 함께 이데일리 기사 한번 볼게요. 셀트리온 레키로나주 놓고 계산법은 제각각. 김지환 기자가 썼는데 이 증권사를 돌려 까는 거죠. 이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도 레키로나주가 얼마인지 셀트리온의 매출이 고무줄처럼 제각각이거든요. 한번 보시죠. 금융투자업계 셀트리온 레키로나주 예상 매출 계산법이 제각각이다. 증권사 애널리스트들이 레키로나주 해외 판매 가격 생산량을 각자 다르게 추정하면서 이 같은 일이 벌어졌다. 이 애널리스트들이 전문가라고 하지만 사실은 말이 좋아 전문가지 멋대로 하는 거죠. 사실 8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국내 증권사들은 레키로나주 해외 판매 가격은 100만원에서 220만원, 생산량은 60만에서 300만명분으로 추정했다. 이에 레키로나주는 예상 매출은 최저 6천억원에서 최대 3조원까지 다양한 스펙트럼을 보이고 있다. 올해 셀트리온은 매출 전망도 증권사별 최대 7천억원까지 벌어졌다. 셀트리온은 지난 3월 유럽의약품청에 코로나19 항체 치료제 레키로나주 품목화가 전 조기 사용 결정을 위한 검토 절차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를 금융투자업계선 채용시장에 빗대 사실상 레키로나주가 유럽의약품청의 서류심사를 통과한 것으로 해석했다. 문제는 투자업계에서 레키로나주 해외 판매 가격, 예상 판매량 등을 모두 모호한 전망치에 의존하면서 숫자가 제각각으로 난립하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셀트리온 측이 레키로나주 해외 판매가를 국내 가격보다 비싸게 책정할 방침이라고 밝히면서 해외 판매 가격 자체가 실적 전망치 계산에 뜨거운 감자가 된 것이다. 즉 셀트리온에 앞서 코로나19 항체 치료제를 출시한 리제네론과 일라이릴리 대비 할인율을 얼마나 적용하느냐가 핵심 논점이 됐다. 증권사들은 레키로나주 해외 판매가를 두고 최저 100만원에서 최대 224만원까지 각기 다른 전망을 내놨다. 하나금융 한양증권은 일라이릴리 대비 40% 할인된 100만원을 레키로나주 1인당 수출가격으로 전망했다. 이와 달리 유진투자증권은 200만원, 한국투자, 한국증권은 일라이릴리와 리제네론 가격 수준은 1,150달러에서 1,984달러로 책정될 것으로 내다봤다. 셀트리온이 레키로나주 생산 계획을 150에서 300만 명분으로 밝히면서 예상 판매량을 두고도 각기 다른 예상치를 내놨다. 유진투자증권은 60만 명, 한양증권은 150만 명, 우리의 선무당 하나금융투자는 150에서 300만 명분의 이견을 제시하지 않았다. 항체 치료제 150에서 300만 원의 생산 계획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에 대해서도 손을 걷다. 셀트리온 관계자는 합성, 항체 치료제 시장을 구분하는 시각 자체가 잘못됐다. 의사 판단에 합성 치료제는 렘데시비를 처방할 수 있고 항체 치료제는 레키로나주를 처방할 수 있다. 환자가 스스로 레키로나 주세요, 렘데시비로 주세요 라고 할 수 없는 문제라고 꼬집었다. 요 표를 보시면 지금 정리가 되어 있죠. 하나금융 인당 해외 판매가 100만원, 유진투자 200만원, 한양증권 100만원, 한국투자 141만원에서 224만원, 흥국증권 141에서 224만원, 유원타, 신영, KB증권 제시하지 않았고요. 판매량을 보면 하나금융 150에서 300만, 유진투자 60만, 한양증권 150만, 한국투자 150에서 300만, 매출 전망은 1.5조에서 3조, 6천억, 1.5조, 셀트리온 매출 전망은 2.11조에서 최고 많은 게 2.80조네요. 2.80조가 유진투자증권. 근데 이게 지금 앞뒤가 다 안 맞는 거란 말이에요. 셀트리온 주주 여러분, 그러니까 이런 자료를 보면 애널리스트들도 중구난방이에요. 자기네들 입맛대로 레포트를 쓰는 겁니다. 회사의 본질적인 가치는 투자자 본인들이 판단하셔야 됩니다. 어제 오늘 많이 흔들리셨을 텐데 셀트리온의 본질에 더 집중해 주시고 떨어진 칼날은 항상 분할 매수입니다. 감사합니다.